소리까지가 그냥 네. 아예 그럼 이렇게 하면 멍청한 네. 소리가 나오는데 네. 샘플 그 타임이 3초밖에 안 돼가지고 여의도 근데 다시 뭔가 자기가 거듭나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대중과 만나러 왔어요 여기 댄스 오신다고 예약하면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유명한 댄서죠 일단 만나서 인사 시켜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얘가 좋아하는 댄서래요 16歳ぐらいから踊りやっててで、歌ってもう20数年経つんだけどで、最近ダンススタジオでレッスンもしててあとは、オールドスクールナイトっていうやつとまあ他いろいろのイベントでジャッジとかポップに関してジャッジとかやってます내 생활은 어떻게 어렵지? 그래서 어려워. 새해를 맞이해서 어려워지겠어요. 우선 타. 네. 타. 나 트렁크도 있어. 나 앞으로도 한번 타. 자, 앞으로 타 한 명.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춤이나 노래 연습이나 운동이나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 외의 일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 일본에 굉장히 연륜이 있으신 굉장히 유명한 신시라고 S-E-E-N 신시라고 댄서분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춤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까 가자! 그분의 춤의 스타일은요 가장 유명한 건 애니메이션이죠 예. 애니메이션과 웨이브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만날 겁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일본의 그 최고의 댄서 신을 만난 날이야 너희들이 평소에 되게 좋아했었잖아 그치? 춤도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먼저 타 그러자고 우리가 저희 식구들, 뉴웨스트 식구들과 같이 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선은. 뭐, 다른 얘기보다는, 서로 누가 춤을 잘 추고, 누가 춤을 못 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일본에서 거의 1세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춤보다는 그 연륜에서 배워나오는 그런 춤 그리고 그런 동작들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해서
저랑 같이 춤추고 있는 동생들. 되게 완벽한 걸 좋아하시고요. 실수 없이 하려고 계속 많이 연습하고요.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했던 거 계속 반복해보시고요. 연습도 계속 하시고. 어떤 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대가 솔직히 좀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악은 그 물과 그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공기나 물이 없으면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느끼지는 못하지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음악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음악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물과 공기가 없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노래의 편곡을 제 사랑 알 수 없을 때 더 아름답다 편곡해주신 그 신이시로라는 분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오해가 있었는지 너무 공이로비의 편곡을 너무 똑같이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약간은 수정 중이에요. 뭐 물론 공이로비 분들의 편곡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사실 리메이크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다르게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려주세요. 이 곡이 이번에 모바일 싱글 두 번째로 발매되는 곡입니다.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라는 곡인데요. 상상밴드의 기타리스트 분께서 직접 또 기타를 쳐주신다고 합니다. 디스트부터 하실 거예요? 백킹부터 넣어주고. 그러면요, 네. 1절 후렴은요, 네. 그냥 가이드처럼 해주시고요, 2절 후렴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갈겨주시면 네. 조금만 더. 예. 열 마디 패턴이라. 아, 열 마디예요? 네. 이거 여덟 마디 패턴이 아니고 열 마디 패턴이라 다섯 마디예요. 그러니까 다섯 마디 뭐 이렇게 해서. 열 마디는 그냥 이렇게 징징징 이렇게 가주시고, 아니면 뭐 없어도 사실 되고요. 마지막 열 마디에서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맨 처음에 친 거는 살려주시고요. 숨마디를 계속 많이 되게. 피곤하세요? 잠 많이 잤어요? 그게 나오지? 아, 여기 안 오시겠다. 아, 그렇구나. 아, 저희 제가 저랑 같이 춤추고 있는 동생들. 이쪽은 시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춘 지 되게 오래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살 때부터 쳤어요? 16살 때. 여기 친구들은 지금 한창 춤추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막 살쯤 받았을 때
되게 좋아요. 평상시에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이 친구가 신 씨 되게 좋아요. 카레가 신다 오시네. 춤 많이 따라요. 따라. 오. 네, 잠깐 보자. 아. 오. 나이스 돼요. 이 친구가 타코나 신씨 되게 좋아해요. 타코 신씨. 오사카 사시지? 나중에 놀러 가면 좀 잘 좀 해주세요. 내일도 안 돼. 가야겠대요. 맥주. 맥주. 그럼 앞으로 이제 일본 가시면 뭐 활동 같은. 오케이 이벤트 오케이. 올드 스쿨 나이. 댄스 디라이. 게스트. 자치. 자치. 많이 바빴으면 좋겠다. 네, 나 가려. 자료로만 봤는데 직접 짤막하게 시범 좀 보여주셨어요. 아. 네. 오. 신씨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희 한국에 있는 댄서들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과도 많이 교류를 했었고 뭐 미국에 갔을 때도 신씨처럼 정말 연륜이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얻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춤을 배우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댄서로서 이런 마인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춤적으로 이렇게 스킬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발전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에 나가도 이렇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댄서의 그런 마인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오는 편이죠. 문신에 털이 있으니까 되게 새로운데? 카펫 같은 느낌. 이 기계는요, 저희 한 H.O.T 시절 때 쓰던 기계인데, 릴테이프라고 지금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 기계입니다. 저 때는 이제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릴테이프라는 걸 녹음을 해서 그걸로 이제 앨범을 냈는데 이제는 거의 컴퓨터가 많이 작업을 하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카피를 해서 CD로 이제 거의 이제 구워서 만드는 편이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스피커가 두 가지 종류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있는 게 있고 세로로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런 스피커들이 서로 다른 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 한 번은 저 가로로 된 스피커로 들어보고 한 번은 저 세로로 된 스피커로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본 후에 결론을 짓곤 하죠. 참 머리 아픕니다. 예.
점점 욕심이 나네요. 막 점점 쪼개고 막. 세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어요. 한번 하시면 막 더 잘하시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보는 저희도 막 그렇고요. 막 조금씩 아쉬우니까 이 한 번 딱 빌 받아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 되도록 우수분들을 뵈면 마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손놀림이 나오시는지. 저도한테 기타를 좀 치긴 했는데 열심히 칠 걸 그랬나봐요. 마법 같아요. 손 움직이는 거 저희 엔지니어 형분 같은 경우는 JTL 때부터 저희랑 계속 같이 일해주신 분이고요. 정말 성격이 진짜 좋으세요. 제가 좀 성격이 그런가 봐요. 뭐 매니저 형도 그렇고 매니저 형도 지금 6년째 같이 일하고 있고 코디나도 6년째 일하고 있고 엔지니어 형도 지금 이제 한 4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같이 써주세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콘솔이라고 하거든요. 믹싱 콘솔이라고 하는데 버튼 보세요. 그냥 치고 빠질까요? 수천 가지 되는데 정말 저런 거에 하나하나를 모두 거쳐서 음악이라는 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묘미가 있고 비록 뭐 제가 다 만지는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 형이 이걸 만져주시면서 제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아 뭐가 좋다 뭐가 좋다라는 그런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음악은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토니만의 그런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토니의 그런 개성에 맞는 그런 소프트하면서 그 토니를 잘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래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괜찮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니 그 녹음할 때 장점은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금방 끝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편했어요. 기분 좋게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소속사와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제 솔로 앨범을 낸다고 해서 내심 걱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프로듀서적인 그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고 1집 굉장히 잘 만들어서 너무 수고했고 그 1집은 2집의 그런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집 때 더 그 기대감을 갖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2집도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 내게 와 가끔 때론 당시 제가 뭐라고 딱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영이 같은 경우는 정말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예전에 JTL 때 우혁이가 만든 곡, H.O.T 시절부터 우혁이가 만든 곡을 들어보면은 약간 좀 힙합적이고 좀 약간 리듬감 있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귀에 들어온 노래들이 댄스 뮤직에 귀가 많이 솔깃하더라고요. 그런 댄스 장르도 많이 듣고 그리고 랩 뮤직 그런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JTL 때 그 노래가 스티비 원더의 파타임 러버를 리메이크해서 쓴 곡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흑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흑인 음악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무대가 그립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그런 문자가 오면 솔직히 무대가 그립기도 한데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돼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효이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거의 안무를 저희 안무를 다 했고 뭐 그 방면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따라할 수도 없죠. 너무 많이 혼났어요 우효이한테.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하자고 한 적은 있는데 네. 솔로로도 충분히 나올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That's right, huh? 차가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스쿠터를 타고 나가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했었던 그룹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가장 음악적으로 감각이 있었던 친구가 희준이 거든요. 매니저랑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강타는 정말 제일 열심히 했던 친구 같아요. 자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